히어로라면 피해갈 수 없는 시간, 돌직구 인터뷰입니다. 네, 저희가 가장 물어보고 싶었던 걸 세게. 세게요? 세게 물어보는 시간이에요. 세게가 아니라 세게? 네, 세게. 네. 석 달간의 창업 도전기, 그간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도전자들의 불만을 제작진이 직구로 물었습니다. 네네네네. 조언들이 네. 실제 영업장과는 네. 맞지 않는다, 감각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100% 완벽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90% 이상 된다라고 자부하고 있어요. 본인이 안 된다라는 마음이 더 크면은 되는 일도 안 돼요. 일단은 최대한 신뢰를 하고 맡겨야 돼요. 참가자분들이 자신이 하고 싶었던 거를 시도를 하려고 하면 하지 말라. 네. 저항이 붙을 때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막연히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라고 놔두면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왜 이쪽으로 저로 유도를 안 해주셨습니까? 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향을 제시를 해주고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셰프 들어왔더니 해주는 게 하나도 없다. 라는 의견이 있어요. 아니 그럼 나는 그걸 되돌려서 묻고 싶은 거예요.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뭘 해줬으면 좋겠느냐라고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공간, 시설만 갖춰준 것만 해도 저는 80 이상을 해줬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제 주머니에 있는 돈을 뺏어 줄 수도 없고 이 일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이 일로 인해서 저한테 어떤 수입이 돌아오는 게 없어요. 여기 들어와서 유지상하고 같이 인큐베이팅이라는 과정을 거쳤더니 바로 대박이 나오더라. 그거는 저는 자신 없어요. 제가 윈셰프라는 개념이 일자리와 더불어 가지고 한 달 동안에 살 수 있는 기초 생활비가 나오는 게 그들에게 주고 있는 목표거든요. 근데 그 이상을 더 달라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돌직구 인터뷰 끝났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